우리나라에서 11번째로 큰 성씨가 나라 이름 한을 쓰는 한씨인데요. 약 77만여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죠. 오늘은 이 한씨 중에서 97% 이상을 차지하는 청주 한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라 이름 한을 성으로 하는 한씨는 한국의 고유한 성씨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성씨 중 하나다. 문헌상으로 평산, 한양, 안변을 비롯하여 10여 본이 전해지나 기하 성씨인 곡산 한씨를 제외하면 모두 청주 한씨에서 분적한 것으로 여겨 지금은 곡산 한씨를 제외한 모든 한씨가 청주 한씨 단일본으로 합본되어 있다. 청주 한씨는 충북 청주의 대표적인 성씨인데요.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씨죠. 또한 우리 국호인 대한민국의 한을 성으로 써서 그런지 더 친숙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청주 한씨는 어떤 성씨일까요?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75만여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 한씨의 97%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이 청주 한씨다. 계파를 살펴보면 충성공파와 문정공파, 양절공파와 몽계공파를 비롯해서 크게 38개 파로 나누어지며 또 그 아래에 여러 파로 벌어져 있다. 청주 한씨의 대표적인 집성촌은 충북 청주시 상담구 방서동이다. 대인이 사는 마을이라고 해서 일명 대머리 마을로도 불리는 이곳은 청주 한씨의 시조가 터를 잡은 뒤 오랫동안 지켜온 터전이다. 강원도 원주시 보롬면 노림리는 동국지리지를 지은 한백겸이 입양하면서 형성된 집성촌으로 인조의 왕비인 인열왕후가 태어난 곳이며 독립운동가 한기압, 한보물을 배출한 마을이기도 하다. 이외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대곡리와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계아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독성리 등을 비롯하여 전국에 크고 작은 집성촌이 산재해 있다.